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긴 시간 집에 갇혀 지내시느라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으로 피곤하시죠? 매일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TV나 게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피아노 놀이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티칭 팁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쓰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교육법을 함께 공유할까 해요.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쭤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놀이처럼 접근을 해야지 훨씬 더 편안하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손가락 번호 익히기 놀이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손가락 번호 익히기는요, 너무 쉬워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금방 넘어가 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른손, 왼손, 그리고 손가락 번호를 잘 알지 못하는 영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놀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눈으로 확인한 것을 손끝에서 느껴서 대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단계의 프로세스를 빨리 당겨줄 수도 있으면서 손가락 번호를 익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놀이는 영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레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먼저 아이가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영유아 아이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먼저 이야기한 뒤에 밥 먹는 손을 들고 나면 제가 그 손은 오른손이에요 혹은 그 이 손은 왼손이에요 라고 알려줘요. 때로는 양손을 다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손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가르친 만 3세에서 4세의 아이들은 대부분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을 못하고요. 손가락 번호도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으로 레슨을 시작해요. 무슨 손이 있어요? Left hand? This is right hand, we call right hand. Okay, so it looks like this, right? Do you see? That one has a short, and this one is the longest one. And this is your pinky. Which hand is this? Left hand. Got it? 손을 구분시켜줄 때에는 아이의 손을 직접 그리게 하고 그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알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길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손가락은 1번, 가장 긴 손가락은 몇 번인가요? 그래서 같이 헤아려 보고 그 다음으로 긴 손가락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아이들 보고 직접 손가락의 길이를 재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Okay, now I will point the finger number. You have to finger the finger number that I'm pointing it. Okay? Which hand? Finger number two. But which hand is that? Yes, finger number two. So that one. Got it? Touch. Yes. Or you can finger like this. Or touch. What about this one? Good. 여기서 잠깐. 아이가 손가락 번호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나 되나요? What about this one? Good! That one. What about? Good. What about? Good job! 처음에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생각을 한 뒤 말로 답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에서 5초 혹은 때로는 7초까지 걸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한 뒤에 답을 해내는 과정까지가 짧게 걸리게 돼요. 좋은 컴퓨터가 금방 답을 내놓는 것처럼요. 즉 아이들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아이가 손가락을 잘 구분할 때에 그림으로 그려진 손가락의 모양을 알아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손을 보는 것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는 것은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찾기 어렵답니다.
이렇게 손의 모양을 바꿔서 놀이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는 모양과 이렇게 보는 모양과 이렇게 보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손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 좋습니다. This. Finger number 4. Good. 2. Finger number 1. Finger number 5. Wow. What about this time? 4. 2. Then what is this one? 5. 1. 굿 잡!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아이에게 물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This time, let's see, like this. Can you push finger number 4? Which one is finger number 4? As hard as possible. Oh, good! What about finger number 2? As hard as possible. Yes! Finger number 5. Good. 1. Excellent job. 방금 본 아이는 왼손잡이예요. 그래서 눈이 왼손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이가 오른손잡이라면 자동 오른손을 보게 되어 있고요. 양손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양손을 다 보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오른손잡이이지만 두 손을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단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더 귀 기울여 주세요. Okay. Now, record this one, daddy finger. So, dadd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Got it? Now, this is daddy finger. This mommy one. Finger. Mommy finger. Okay. Momm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This is mommy finger, finger number 2. And what about this one? Finger number 3, brother finger. Let's do, I know you don't have a brother. Do you have an older brother? Your cousins? No cousin? Then, maybe I can introduce you some old brothers. We have a lot of old brothers in my house. Okay. Old broth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How are we gonna do? Can you wiggle number 3? How do you do? This is finger number 3. Got it? And move finger number 4. Let's do maybe this is your finger number. Atasi? Okay, Atasi's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Can you wiggle now? How do you do? What about this hand? What is your sister's name? Anika. Anika? Okay, then Anika's finger, this is Pinky. Since she's baby, got it? Anika's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ow do you do? What is finger number? Pinky, finger number 5, got it? Now, you tell me, where is your Anika's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ow do you do? What is the finger number? Pinky. Pinky. Finger number 5. Okay. What about brother's finger? Which one? Do you remember? Yes. Finger number 3. Brother's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And then we go, how do you do? Good job. Which one do you want to do? Mommy finger or daddy finger or... Atasi's finger? Which one? Atasi's. Okay, that's hardest one. Atasi's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Which one is Atasi's finger? That's old brother's finger. Now, Atasi, 1, 2, 3, 4. That's yours, okay?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Oh, it's so hard to move. How do you do? Got it? Okay. 손가락 번호 익히기 수업은요, 보통 두 번, 많게는 네다섯 번까지 해요. 손가락 번호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슨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이러고는 바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놀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답니다. 시시해 보이지만 손가락 번호를 빨리 익혀서 손가락으로 연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놀이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피아노 놀이로 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린이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